머니토론 주제는 쓸쓸한 가을을 보내고 계신 30대 조땡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아, 뭡니까? 군대 식당을 갈 때마다 전 여친이었던 영양사 선생님을 만나니 미치도록 불편합니다. 전 여친이야. 그렇다고 왜? 매번 외식을 하자니 돈이 너무 많이 들고요. 아. 싸고 맛있지만 먹는 내내 불편한 군내 식당. 비싸고 맛있지만 마음은 편한 외식. 전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야, 어렵다. 제가 이래서 사내 연애를 안 해요. 좀 하세요. 에? 진짜 나는 진짜 이렇게 불편해지는 게 너무 싫어. 나도 공감하기는 해요. 사내 연애 진짜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아니. 그럼 사내 연애 말고 다른 연애는 괜찮잖아요. 에? 사내 연애가 다른 연애. 물론이죠. 다른 연애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내랑 연애 좀 하세요. 사내랑. 괜히 뭐 캠핑 연애, 캠핑 사랑 뭐 이런 거 이러고 하지 말고. 산에 가서 연애. 산에랑. 근데 민영 씨는 네. 사실 개콘 안에 여성 비율이 굉장히 작아요. 그렇죠. 남자가 훨씬 많아요. 네. 약간 이런 좀 기미가 보이거나 이런 사람 없었습니까? 아니 연문선만 해도 벌써. 유민상 씨 있었죠? 예? 송병철 씨 있었죠? 예?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병철 선배랑은 사실 제가 네비도라는 코너를 코너. 제가 막내 때 했을 때 연인 코너인데 항상 옆에서 이렇게 같이 스킨십을 하고 그리고 또 저한테 막 제가 너무 긴장을 많이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빠만 믿고 그냥 해, 편안하게 해. 이런 말을 해주니까 저도 모르게 약간 사람이 이렇게 끌림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끌렸다가 이게 그냥 생활이 되면서 점점 그냥 이제 가족 같은 관계가 되면서 눈치를 챘나요 병철이 형이? 알았을걸요. 약간 여우거든요. 여우예요. 또 여우야. 예. 송씨들이 좀 여우예요. 송씨들이 여우예요? 그거 안정씨 안정씨와의 그만해. 유승용 씨와의 조용히 해. 아니라고 술 먹을 김영철 선배 금기어 몇 개 있어요 지금. 근데 이렇게 나오는 거 나 되게 매력 있어 보이네. 그러니까요. 인기쟁이네. 많았네. 원조 토론자 네 분의 네. 첫 번째 결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보여주세요. 벌써 하는 거야? 자, 군내 식당을 가느냐 불편하기 때문에 외식을 가느냐. 민경 씨 지금 뭐 선택한 거 아니라 네네네. 사연에 맞춰서 자 구내식당 구내식당 외식 구내식당 김숙 씨 혼자 또 외로운 싸움이네요. 이분들이 참 경험치가 없는 분들이시네요. 영양사랑 안 사귀어 봤습니까? 영양사랑 저도 안 사귀어 봤죠. 저는 연애 참견 4년 동안 수많은 사연들을 보면서 함께 토론하고 얘기를 나눴던 사람으로서 가장 연인과 불편할 때가 언제냐고 물었을 때 헤어지고 난 뒤 밥 먹을 때가 가장 불편하다. 밥 먹을 때만큼은 정말 편하게 먹고 싶다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 뭐 김숙 씨가 연애 참견을 4년 이상 해오셨기 네. 때문에 너무나 다양한 사례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하시는 얘기인데 제가 그 방송을 이렇게 보면 김숙 씨의 의견은 한결같아요. 헤어지세요. 이거 자 빨리 끝내세요. 빨리 헤어지세요. 절대 만나지 마세요. 그냥 헤어지세요. 결국에는 헤어질 만한 이유만 찾잖아요. 혹시 헤어지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네. 저한테 사연 보내주세요. 바로 헤어지는 이유 100가지 내가 끌어가지고 얘기해드립니다. 잘 불편하다는 건 곧 미련이 있다는 거고 뭔가 마음이 남았다는 거예요. 헤어졌어요. 끝입니다. 그러면 뭐 그냥 박윤지 씨 얘기하는 거죠? 박윤지 씨는 그렇게 좀 정리가 됐나요? 정리가 돼야지. 난 잘 살고 있는데. 아니. 그게 수많은 만남과 이별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정리가 되죠. 그렇게 못 자르듯이 되느냐는 얘기죠. 바로 스타일이. 바로 정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단순히 그게 좀 불편하다고 해서 계속 밖에 나간다. 시간적인 거, 경제적인 거 굉장히 손해 보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런 거에서 또 손해 보잖아요. 그럼 내가 진 거 같아. 그렇지. 내가 잘 사는 모습 보여줘야죠. 그렇죠. 와서 두 그릇씩 먹어줘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아 그래요? 근데 이 먹는 와중에 사람들 옆에서. 둘이 사귄 거 알아요? 알지. 근데 거기서 밥을 먹고 있다? 얼마나 수근수근하겠습니까? 그게 먹고 먹어도 안 먹어도 거기서
밥을 좋아. 안 먹어도 소문은 커져요. 이미 그럼요. 내가 거기서 안 먹는다고 해서 내가 그분을 사귀었던 게 없었던 일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상하게 소문 회사란 거는 지하 2층에서 있던 일을 13층에서 알 수 있을 만큼 소문이 빨라요. 이런 명언이 있죠. 사내 연애는 회사 안에 있는 복사기도 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진짜로요? 네. 죄송한데 복사기는 어떻게 알아요? 네? 복사기는 어떻게 알아요? 이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백신이라고 안 한 게 다행입니다. 백신이라고. 예. 신도 코도 다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이별의 감정은 감기와 같습니다. 어? 시간이 지나면 자연 치유되는 거예요. 그쵸. 가만히 있어도 치유가 되는데 그때마다 아프다고 나가서 외식을 한다라는 건 감기에 걸렸다고 약국 가서 약 사 먹고 주사 맞고 오렌지 사 먹고 유자 사 먹고 콩나물국 끓여서 알아? 고춧가루 뿌려서 먹고 즉 유난 떠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먹으면 더 빨리 낫기는 해요. 그래요? 빨리 낫지? 아직 같은 입장 아닌가? 아니 입장인데 설명이 이쪽은 저도 안 맞았던 거예요. 그러면 외식 쪽도 나쁘지 않겠는데요? 시간도 시간이지만 물론 남아있겠죠, 가슴에. 사람인지라. 근데 사람은 이성의 동물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네. 약간 서양시로 가야 돼요. 네. 헤어졌어. 뭐 이혼했어요. 네. 뭐 그런 사람들하고 가서 또 인사할 수 있고 친구처럼 지낼 수 있고 그런 거예요. 나 왔어. 야, 오늘은 좀 짜다. 국이 좀 짜다. 이러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편하게 해야지. 이건 아니다가 좀 전제로. 판때기 올라옵니다. 판때기. 자, 판때기. 요즘 네. 날씨. 얼마나 좋습니까? 갑자기 추워졌어요. 많이 추워졌죠? 네. 추워지면. 날씨 조사부터 다시 하세요. 너무 추웠어요, 갑자기. 너무 추워. 너무 추워졌죠? 네. 죽겠어요. 추워지면 뭐가 땡깁니까? 국물. 국물 땡기죠? 네. 내가 먹고 싶어 하는 국물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있죠, 여러 가지 있어요. 제 1화 게스트 홍윤아 씨의 말이 기억이 납니까, 안 납니까? 비가 오니까 뭔가 좀 맛있는 거 밖에 나가서 먹고 싶다. 이 비냄새 맡으면서 나가고 싶다. 눈이 오면요? 눈이 오면 눈을 보면서 좀 나가서 먹고 싶다. 맑은 날은, 맑은 날. 아이고, 해야 나 금방 나가. 내 돈 주고 내가 내 눈칫밥을 먹는다? 이거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가서. 계절을 즐기면서 네. 편하게 밥 한 끼만큼 편하게 먹읍시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네. 들어와, 들어와. 경제적인 이유로 한번 계산을 그렇죠.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사원이라면 물론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점심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고 네. 그런 경우가 아니라 할지라도 연봉에 그 금액이 포함되어 있어서 안 먹으면 손해입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으면 어쨌든 나한테 이득이고 돈이 들지 않아요. 그쵸? 근데 나가서 밥을 먹게 되면 최소 제육덮밥만 먹어도 8,000원. 그리고 그 옆에 커피 전문점 4,000원짜리 커피 먹습니다. 그러면 하루만 해도 한 끼만 해도 12,000원이에요. 네. 주 5일째로 일주일이면 6만 원이고 아이고야. 한 달이면 24만 원. 아이고. 1년이면 280만 원이에요. 아이고. 280만 원을 조금 싸게 하면요. 네. 임플란트 두 개 받아요. 임플란트를 해야 될 정도의 잇몸과 치아의 고통과 이별의 고통이 맞먹는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조금 더 돈을 줄여야 된다랍니다. 그러면 김익근 씨, 여기서 저는 궁금한데 네. 구내식당 이용하십니까? 이용합니다. 외식은 전혀 안 하세요? 구내식당을 더 이용합니까? 외식을 더 이용합니까? 구내식당을 훨씬 더 많은 비중으로 이용합니다. 하지만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가 편하게 드시는 거죠? 그러네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한 마디 더 거두겠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JYP, YG, SM, SM. 이 세 곳을 왜 들어가고 싶어 합니까? JDB도 하나 넣어줘요. 아, JDB. 제이디비는 안 돼요. 제이디비는 안 돼요. 주방 형이 보고 있어요. 제이디비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식당이었어. 이 세 곳을 모두가 들어가고 싶어하는 이유. 아니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아무래도 또 한류나 뭐 구내식당입니다. 그것 때문에 들어갔다고요? 구내식당 때문에요? 이 세 개의 회사에서 구내식당이 아주 맛있기로 유명하고요. 그리고 아주 유기농으로 건강한 식단이 나오고 유명합니다. JYP. 예. 그리고 YG도 소리가 좋은 그. 주방장 참모님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거기는 아무나 들어와서 먹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 직원이어야만 먹을 수 있죠. 저도 진짜 먹고 싶어서 들어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유기농 쪽으로 가나요? 아니면 유기농은 안 돼요. 아, 맛없는 거 알아요? 지금 구내식당과 외식이 3대1로 지금 팽팽한 가운데 김숙 씨 혼자 고군분투 하고 있거든요. 네. 외식 의견부터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내식당 유경험자가 보내주셨습니다. 와, 대박. 그렇게 헤어져 본 사람입니다. 눈에서 안 보여야 치유도 빨리 됩니다. 계속 보이면 속병이 안 나요. 이거 보세요. 자. 좀 눈에서 피해 주셔야 됩니다. 귀여운 게 최고님이 일단 구내식당에서 먹어보고 체하면 그때 외식합시다.
현명하다. 그냥 먹어도 괜찮을 수도 있잖아. 제하면 따서라도 먹어야 돼요. 따서라도. 현명하다. 야 너무 웃겨. 일단 나가면 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네 유나이스 씨. 군의 식당 갈 때 선글라스 쓰고 갑시다. 더 튀어, 더 튀어. 더 눈에 튀어. 이러면 선글라스 벗었는데 눈 이러고 있지. 자, 토론에 감정이입을 덧입히기 위해서 오랜만에 상황극 공격 타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의 식당 팀은 왜 외식을 하면 안 되는지를 보여주시면 되고요. 네? 외식 팀은 왜 군의 식당을 가면 안 되는지를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군의 식당 팀 먼저 갈까요? 자, 한번 가볼까요? 군의 식당 가면 안 되는 이유. 그럼 제가 조금 김준식 혼자니까 조금 도와드릴게요. 뭐 나 편이 없네 직업이. 자, 좋습니다. 이렇게 먹는 사람이. 야, 야, 김대리! 야, 김대리, 왜 이렇게. 아니, 야, 야, 빨리 먹어야 돼. 김대리, 빨리 먹어야 돼. 자, 이거 저기. 죄송한데,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걸신이 왔잖아요, 걸신이. 그러니까 눈치 보여서 빨리 먹는 거예요? 빨리 먹어요, 눈치 보여서. 아, 눈치밥이에요? 눈치밥이에요. 제가 지금 도와드리는. 되는 거죠? 네, 네, 네. 옆에 동료로 왜 빨리 먹냐고 자꾸 이제 얘기해 주시면 알겠어요. 자, 초에 나왔던 군의 아니요? 식당을 동료와 함께 갔습니다. 자. 아이 진짜. 아이 김대리 김대리 이게 뭐 왜 이렇게 밥을 빨리 먹어 천천히 먹어 빨리 먹어 너도 빨리 먹어 빨리 먹어야 돼 지금 빨리 먹어야 된다고 정신 아 그녀가 온다 빨리 빨리 먹어. 맛있게 드세요 사원님들 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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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오늘 메뉴 어떠셨어요 빨리 먹어야 돼 빨리 야 아우 빨리 먹으라 그래 아우 난 최악이다 진짜 아우 야 어 수아 아이 김대리 김대리 안 돼 김대리 이렇게 된다고요? 네! 지금 이렇게 된다고? 죄송한데 잘 헤어졌네요. 이런 남친이면 만나지 마. 그렇지. 진짜 이거 막 인사하면서 오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아, 너무 극단적이라는데. 극단적이라니요. 저는 진짜 담양포 말하는데 개그 콘서트 따기 소녀 이러고 이후로 이렇게 열연하는 것처럼. 아 국회 좋네 국회 좋아. 나 혼자 있었어. 혼자 왜 이렇게 싸우고 있었는데. 아 지금 왜냐면 댓글로 많은 분들이 아 이거 지금 위기 탈출 넘버원입니까? 라는 의견들이. 전 여친 눈 피하다가 사마. 전 여친. 이게 뭐예요 이게. 자 빨리 먹다가 급체로 세상을 뜰 수도 있다가 외식을 주장하는 김숙 씨의 의견입니다. 결국엔 사망한다는 얘기예요. 잠깐만 다음은 급체하면 큰일 나. 군의 식당을 가도 된다라는 군의 식당 팀의 상황극 공격. 네. 새벽이라 편하겠다. 네. 부럽다요. 나 혼자 딱 힘들었어. 자 우리 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자자 외식하러 가자. 뭐야 돌 떨어진다. 외식 계속 돌 맞아 사봐. 자 외식 씨, 안 돼요. 안 해요? 전부 빨리 있어. 이게 너무 해결하고 좋은데요. 네. 난 나이스한데 이거. 네. 아니 아니. 알겠습니다. 일단 동료들끼리 외식을 하는 사람으로 좀 볼게요. 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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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고기 맛이 아주 끝내주네, 어? 아니,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어? 아주 좋아, 아유. 밖에서 먹으니까. 아, 근데 영진 씨 거의 매일 밖에서 먹던데, 괜찮아요? 아이, 괜찮아. 돈 조금 들어도 마음이 편해야지. 그게 최고야, 어? 아, 자, 자. 내 기분도 좋은데 오늘 내가 쏜다, 어? 저, 사장님, 이 카드로 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한도가 초과됐다고 나오는데요? 아이, 그럴 리가 있나요? 한도 초과라니요? 저, 잠깐만. 은행장. 돈이 없네. 돈이 창고. 아니 근데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나 돈 없어. 마이너스. 영진 씨. 비보. 그렇게 된다고 외식 처하더니 영진 씨. 잠깐만. 돈 없어. 비보. 안돼. 영진 씨. 너무 심하잖아요. 마이너스 통장에 놀래서 사망. 충격 받았어. MC 양반 이거 너무 심하다. 혈압이 올라가지 이렇게 되면. 혈압이 올라가지. 솔직히 말하면. 내용은 똑같은데 너네 세 명이 했잖아. 그거 진짜 좀 반칙이야. 내용은 똑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결국은 잔고가 마이너스된 걸 보고 충격적으로 지금 혈압이 올라서 세상을 뜨게 되는 이런 극단적인 네. 상황으로 상황극 공격을 마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투표에 도움이 될까요? 자 그러면
저는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네네. 어쨌든 이별을 했으니까 새로운 인연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경제력입니다. 왜냐면 네. 소개팅을 해도 밥값을 내야 되고 머리도 잘라야 되고 옷도 사야 되고 네. 근데 네. 지금 구내식당을 이용하면 나중에 결혼하는 진짜 사랑과 TV 인치 사이즈가 달라지고 건조기가 최신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미래를 생각하고 조금 참고 구내식당을 이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이제 토론하신 네 분이 최종 의견을 밝혀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결정입니다. 하나, 둘, 셋. 잘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손가락을 푸는 자, 바꿔놔요. 하나, 바꿔놔요. 둘, 셋. 내 돈 주고 내가 내는데 눈칫밥을 먹는다? 이거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 정말 외로운 싸움이네요. 자, 김수정 눈빛이 많이 쾌해졌어요, 지금. 난 밖에 나가서 먹을 거야. 자, 좋습니다. 그러면 각 팀 대표의 최후의 변론 듣고 투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생각하십시오. 미래의 TV 사이즈를 더 크게 그럼요. 올릴 수 있는 방법 바로 구내식당입니다. 미래로 갑시다. 말 잘한다. 자, 추잡스럽게 TV 넓힐 생각하지 마시고. 추잡이라니. 추잡이라니요. TV 사이즈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제가 얼마 전에 김수정이가 인터넷 쇼핑으로 TV 고르는 걸 봤는데요. 그럼 너무 작은 것 같다고. 단어 사용 좀 상관. 김숙 씨 사퇴하세요. 자, 그거는 조금 경고를 드릴게요. 예, 예. 자, 결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토론 국민의 선택은? 머리! 현명한 선택, 현명한 선택. 구내식당이 67%로 승리했습니다. 외식은 무슨 외식입니까? 예. KBS 조이.